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얀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뉴스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뭐 미성년자만 뭐 벌써 마흔 몇 명이 사망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도 안보리는 성명만 내고 전혀 액션이 없다, 이제 이런 비판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얀마 상황이 어떤지 가장 가까이에 계신 언론인 한 분을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KBS의 김원장 기자님, 지금 온라인으로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아, 원장님이래. 원장님 선생님 맞아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원장입니다. 아이고, 예. 아, 지금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뭐 안전도 저희가 뭐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 지금 태국과 미얀마에 접경한 태국의 북쪽 미얀마의 남동쪽 국경 도시 메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네. 도착했는데 뭐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여기서 불과 한 3, 4km만 넘어가면 이제 미얀마고요. 네. 그곳은 뭐 어느 지역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네. 아, 미얀마 전역이 다 지금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핵심 뭐 몇몇 도시들이 좀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 사흘 전에 신한은행 양곤에 있는, 미얀마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양곤이잖아요. 네네. 양곤에 있는 우리 신한은행 현지 미얀마인 직원이 이제 퇴근길에 그 은행 퇴근 버스 안에서 머리에 총격을 맞았는데 오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퇴근 버스 안에서도 총을 맞을 수 있는 상황. 실탄을 맞으셨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 실탄을 저 군인들이 그냥 시민들 향해서 막 쏘는 상황입니까, 그냥? 제가 지역을 만달레이였던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전에 많이 뉴스에 공개된 화면인데, 미얀마에서 오토바이를 많이 타니까 동남아 오토바이에 두 명, 세 명씩 타서 시위를 하니까 두 명 이상 합승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근데 젊은 친구들이 17살 친구들 세 명이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군용 트럭이 두세 개가 이렇게 오다가 만나버린 겁니다. 네. 군용 트럭이 바로 그 친구들에게 사격하는, 저희도 9시 뉴스에 그 보도했는데 바로 앞에 두고 이렇게 한 4, 5m 두고 사격을 했죠. 4, 5m 거리에서요? 바로 거기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 두 명이 도망가는데 계속 사격을 합니다. 두 명은 살았고요. 이틀 지나서 군경이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숨졌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있어요. CCTV에 담겨서. 저희도 다 보고 웬만한 방송사에서 다 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매우 참혹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군인들이 뭐 아주 그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군인들이 어쨌든 명령을 저 수행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 군인들의 뭐 지휘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뭐 두 명 이상은 쏴라라든지 이런 정도의 명령이 충분히 나왔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거는 한 달 전쯤 상황이고요. 지금은 개별 명령 없이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 언제든 군인들이 자체 판단으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요? 그럼요. 네. 그 자위권을 발동하라는 명령일까요, 그럼? 그만큼 또 군인들도 위험합니까? 잘 안 들립니다. 이진우 기자. 군인들이 발포 명령이 따로 없이 본인 판단에 의해서 발포를 한다는 건 명령 체계가 없다는 얘기하고도 비슷한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에 따라 좀 이렇게 조심하는 기간과 날짜에 따라
이렇게 군이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말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27일 날 국군의 날때 미얀마 군정이 중국과 러시아, 태국, 인도 주변 강대국 군부들을 불렀는데 러시아는 심지어 북한의 차관이 왔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네. 그날 140명이 죽었습니다. 토요일 하루에 예. 14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쿠데타를 추임받은 겁니다. 네. 보란 듯이 유엔이나 특히 미국 보란 듯이 그날 사격이 이루어진 것이죠. 전국적으로 140여 명이 죽었다는 말은 부상자는 셀 수도 없고요. 군이 무작위로 네. 무차별 사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군부가 그러면 뭘 원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다 같이 그냥 군부 말 듣고 집안에서 가만히 있어라 뭐 이 정도를 뭐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시민들은 지금 그래도 정말 그야말로 불필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시위대 사진을 제가 한 10분 전에 몇 개 받아봤는데 많은 곳은 몇천 명씩 모여있더라고요. 군이 발포하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는 사생결단입니다. 군부도 여기서 밀려나면 뭐 끝이다. 국민들이 네 윙 아웅 플라잉을 살려두겠습니까? 아, 네 사생결단입니다. 네. 그러면 시민분들은 지금이 현 그 뭐 나뉘는 거 없이 거의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지금 현재 군부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도 또 상당수는 현재 글쎄요. 군부를 지지하나요? 네. 지난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다. 네. 그래서 이제 문민정부, 아웅산 수치 정부의 두 번째 집권을 하는 날, 네. 재집권하는 2월 1일 날 바로, 그냥 취임식 하는 날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 지난 11월 총선에서 NLD가 아웅산 수치 정당이 82%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국민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 군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더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보다 더. 네. 자, 그럼 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일단 현재 군부가 물러나기를 아마 바라는 걸로 저희도 생각은 드는데. 네. 그 현재 그러면 미얀마는 사람들이 뭐 오고 가거나 일상을 혹은 뭐 이렇게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일들 자체가 다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또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교민분들이 한 3,500여 명 계시는데 제가 네. 이런저런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일상은 해야죠. 그래서 김치 도매하시는 분은 오늘 한국에서 김치 들어왔습니다. 배추 들어왔습니다. 카톡으로 올리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은행 거래가 쉽지 않고요. 네. 여기 봉제 공장하시는 우리 교민분들 선적 또 뭐 은행 거래가 잘 안 되면 신용장 발행도 잘 안 되지요. 네. 그다음에 물가 지금 치솟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치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근로자들 파업 굉장히 심해서 파업을 다 하면 우리 봉제 공장에서도 파업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파업을 하는데 우리 한국인 식당이 이렇게 영업을 하면 또 행패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시민분들이. 네네. 행패라기보다는 뭐 동참해라 이렇게 권유할 수도 있죠. 네네. 이 간판을 전부 철수하고 지금 문을 거의 못 열거나 지금 네. 그런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 직원 피격 이후에 일부 기업들이 철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도 미얀마에 계신 분들 가운데 꼭 정말 필요한 이유 아니면 다들 저 돌아오시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외교부에서 그렇죠. 적극 요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적극 요청한다. 적극 요청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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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 상황이 됐으면 이제 사실은 미얀마 내부에서 해결이 좀 어렵다고 본다면 뭐 국제사회가 좀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특별한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유엔에서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안보리죠. 네. 안전보장이사회인데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오늘 네 번째인가 오늘 새벽에 오늘 시간으로 또 안보리가 또 열려서 이번에 문장이 좀 세졌습니다. 비폭력 국민에 대한 폭력을 강하게 규탄한다 했는데 이 문장마저도 중국이 처음 반대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네. 러시아는 그 시위 진압 중 죽은 군경에 대한 추모도 넣자 그랬다더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성명만으로는
지금 저 정영진은 그 이야기했듯이 이건 뭐 의미가 없고. 네네. 지금 자꾸 유혈 진압이 나오는데 안보리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정부나 성명이 나온다는 말은 네. 말하면 각국 정부가 성명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정말? 어떤 게 있습니까? 안보 경제 제재. 안보리라고 하는 게 이럴 때 액션 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구잖아요. 어떤? 안보리가 안보리 그러니까요. 이럴 때 액션 하려고 만드는 만장일치 제도예요. 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라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반대라도 반대하면 아,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명분과 혹은 뭐 실제 입장은 조금 다르긴 할 텐데 각각 어떤 겁니까? 일단은 명분은 뭐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명분은 제가 러시아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은 일단 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강한 원칙을 갖고 있죠. 아... 중국이 그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우리 내정을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안보리는 언제 작동합니까?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면? 그걸 미얀마 시민들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죽어가면서. 그... 제가 사진을 몇 장 보내드렸는데. 네, 지금 네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PD분이 올릴 수 있다고 해서. 네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예. 지금 사실상 이진우 기자 아시겠지만은 언론사는 AP나 AP 통신사들로부터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보는데 네. 한 달 전부터 그런 영상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아. 그냥 UCG 아마 UGC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츠 시민들이 찍은 영상 이렇게밖에. 네. 기자가 지금 57명인가 어제까지 체포됐는데 20명 정도 풀어주고 27명은 지금 계엄령이기 때문에 바로 며칠 있다 재판에서 바로 형이 1심으로 끝나는데 27명의 기자들이 1심에서 3년형을 받고 지금 다 수감됐습니다. 외신 기자들이요? 아니 이제 외신 기자 못 들어갑니다. 네네네. 못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취재가 안 되고 네 뭐 예를 들어 프레스라든지 또 이렇게 그 간호나 네네네. 의대 학생들이 많이 이 하얀 가운을 입고 처음에는 많이 시위에 부상자들을 도우려 했는데 그 친구들을 더 조준사격합니다. 조준사격을? 프레스와, 네. 프레스와 이 의료 마크가 있는 조준사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시면 엎드렸어 많이 합니다. 군인들이 엎드렸어. 아시죠? 정영진 앵커. 네네네. 근데 시위 진압하는데 엎드렸어를 왜 할까요? 어딘가를 정확하게 맞추고 싶기 때문에. 네. 아. 그... 사진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수 있으면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텐데. 그래서 네. 이 사진들은 모두 시민들이 찍은 겁니다. 시민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인터넷은 됩니까? 인터넷이 이 나라는 이제 국민소득이 1,500달러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베트남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네. 인터넷은 매우 발전해 있죠. 뭐 국민의 2,500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페이스북 가입자니까요. 근데 네네. 지금 이런 영상들이 촬영되고 공유되니까 계속해서 막고 있다가 오늘은 와이파이까지 끊는다고 했다가 네. 지금도 일부는 연락이 되는 거 보면 잘 못 끊나 봐요. 근데 끊기가 완전히 끊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끊으면 자기들끼리 군정도 인터넷 끊으면 통화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양곤의 주식시장 어떻게 할 겁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었다 살렸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저희가 뭐 외신 통해서 보면 지금 미얀마의 뭐 소수민족들은 또 반군 뭐 이런 거를 형성을 해서 지금 정부군과 대치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네. 미얀마는 연방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민족과 같은 버마족이 한 70% 네. 그리고 이제 120여 개 부족이라는데 실제로는 한 10여 개 부족이랍니다. 많이 줄어서 그 부족에 이제 많이 들어본 카렌족, 카친족, 샨족 또 그 얼마 전에 이제 미얀마군에게 3년 전에 크게 학살된 당한 그 로힝야족 네. 이렇게 포함 남쪽에 있는데 그 중에 네. 카렌족 반군, 카친족 반군은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접촉을 하려고 여기 와 있는데 전투가 교전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러자 보란 듯이 미얀마군은 50만 대군입니다. 네, 우리 경제의 23 GDP가 우리 경제의 23분의 1인데 군은 옷차림을 보면 우리 군과 별 차이 안 납니다. 장비나 이런 것. 네네네네. 그
카렌족과 카친족 그 주민들 사는 지역을 나흘 동안 공습했는데 네. 제가 오늘 9시 뉴스에 잠시 후에 이제 나가서 국경 지역에서 MNG로 라이브 연결할 건데 여기서 보여드릴 영상 중에 일부는 카렌족 마을입니다. 제가 마을 이름을 아주 잔혹합니다. 네. 아주 뭐 사실 영상을 거의 보여드릴 수 폭력 이후의 화면인데 시신들이 네. 널브러져 있는데 그냥 영화처럼 그런 시신들이 아주 아, 그 총기 이외에 폭격도 합니까? 공습입니다. 전투기를 포함 공습. 아, 자국민에게 공습을 해요? 자국민이기도 하지만 민족이 다르죠. 네, 그 오랫동안 안숙이었고요. 이제 올해 깊이 가면 이 소수 민족들도 2차 대전 이전에 독립하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미얀마도 버마일 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고요.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이 네. 일본에 붙어요. 독립하려고 영국과 싸우려고 영국의 적은 일본이었으니까. 아, 예. 네네. 그때 그러니까 나머지 카친이나 카렌이나 로잉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들도 독립하려고 영국에 붙어요. 이 사람들 종교도 다르거든요. 카렌 네. 기독교, 로잉이는 이슬람이고 예. 아시다시피 버마족들은 불교 국가입니다. 네네. 그때부터 안 좋았죠. 그러니까 연방 국가가 돼서 이제 독립을 했는데 영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수민족은 남아가지고 결국 아웅산 장군이 다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한목하게 우리가 이 미얀마 땅에서 같이 살자 네. 했는데 그래서 민족들이 통일이 됐는데 그걸 이제 군부가 계속 긁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로힝야족을 학살하고 이러면서 버마족의 지지를 받는 거죠. 아. 그 버마족이 다수기 때문에 네. 로힝야족을 그렇게 많이 학살할 때도 아웅산 수치가 그때 정부 수반이었는데 차마 아 입장을 못 냈군요. 정부가 학살했다 이런 말을 못하고 1년 지나서 UN 진상규명위원회 가가지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그것 때문에도 비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막 아웅산 수치 그 유럽에서는 그 노벨 평화상 취소해야 된다 유화해라 네. 시위가 일어났고 네. 아. 그 아주 아픈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웅산 수치는 2015년 아웅산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88년도에 영국에서 잘 살다가 옥스퍼드에 있다가 옥스퍼드 교수랑 결혼하고 잘 살다가 88년에 어머니가 아파서 들어옵니다. 모국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김구 선생님의 딸이 영국에서 공부하다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88년 8월 8일 날 양곤대학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8888 항쟁이 일어나죠. 3천 명이 죽습니다. 그걸 이제 젊은 아웅산 수치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5년간 같은 연금 돼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저는 이제 뉴스에서 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이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굉장히 강화하고 군부가 버티다 동남아 국가들은 개발이 되는데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개발이 되는데 미얀마는 개발이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되니까 네, 네. 2012년에 아웅산 수치를 풀어줍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 제재가 풀리고 우리 기업이나 전 세계 투자가 되면서 10년 동안 해마다 8% 9% 성장했습니다. 1년에 8% 복리로 성장하면 성장률은 복리니까요. 네네. 그럼 10년 지나면 소득이 2배 되는 거잖아요. 10년 전에 미얀마 소득이 800불이었어요. 지금 1500불이. 네네네. 아시겠죠?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풀려난 아웅산 수치가 기어이 2015년에 총선을 통해서 집권을 합니다. 군부가 네. 아주 유리한 선거제도를 잃어버리고 그 문민정부 1기가 끝나고 2기 때 다시 압승을 거둬서 문민정부가 다시 집권하려고 하니까 네. 군부가 이러면 우리가 죽겠구나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거죠.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3프로는 경제프로니까 네, 네. 이 어떤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일어서는 또는 기우는 그런 계기가 있고 기운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울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뭐 저희 KBS 방송 아니니까 제가 이런 하는 꼬락서니 보면 이렇게 기울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지나는 동양인들 가서 막 폭행하고 우리가 한 40년 전에 산업화의 그런 어떤 기운을 잡고 민주화까지 성공하면서 또는 중국이 20여 년 전에 베트남이 10여 년 전에 받았던 그런 어떤 기회에 이 미얀마도 그 순간을 잡은 거죠. 게다가 이제 선진국에서 뭐 아시다시피 돈은 천문학적으로 풀려 있고 이 나라의
월소득은 한 200달러 남짓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바다를 끼고 있고 중국과 가깝고. 그러니 우리도 6조 원, 7조 원 이상 투자했고요. 네. 네. 그렇게 뭐가 이 나라가 진짜 노를 저으려고 하는 순간에 군부가 탱크 들고 나와요. 그 군부 배후에 중국이 있고 중국의 지금 의지대로 군부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건 팩트입니까? 그거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2월 1일 날 쿠데타 나기 3주 전에 왕 외교부장이 We now flying 여기 지금 쿠데타 사령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와서 네. 그렇지만 그게 그때 상황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쿠데타를 막으려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웅산 수치 문민과 군부의 양다리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또는 뭐 쿠데타를 사주했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미얀마가 민주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국 시진핑 주석에겐 전혀 관심사가 아닐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중국은 자기들도 민주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미얀마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중국은 그렇겠네요. 네. 미얀마는 중국에 뭐 말할 것도 없이 최대 교역국이고 중국이 미얀마에 네. 중 밑에 있는 지금 제가 있는 태국과 중국을 합치면 미얀마 교역량의 50%를 차지합니다. 네. 네네네. 미국은 10몇 퍼센트도 안 됩니다. 아, 의존도가 높군요. 10대 예. 국가 중에 미국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얀마 사람들은 넷플릭스나 뭐 저 아이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 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게 네, 이제 네. 10년 전 서방 세계의 압력이 안 먹히는 이유입니다. 그때는 먹혔지만. 지금은 중국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이 지켜주고. 중국은 왜 미얀마일까? 중국은 서진하고 있잖아요. 서진.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태평양으로는 일본, 미국, 한국, 캐나다, 호주.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나라하고 전부 싸우고 있는 중국하고 지금 매일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뭐 외교관 조치하고 있고. 네. 그런데 네. 이제 일대일로라고 해서 아시잖아요. 네. 계속 중동과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공장도 돌려야 하고 길도 뚫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닷길이 벵골만으로 해서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이런 인도밑도. 그렇지 않으면 저기 저 말라카이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석유 같은 걸 갖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중국은 자기들도 석유가 나지만 아시다시피 세계의 공장이라서 에너지 수입을 엄청 합니다. 근데 그거 중동에서 가져가잖아요. 네. 이렇게 돌아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말라카 해협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 그 좁은 해협이. 근데 미얀마를 통해서 갖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럼 바로 갖고 들어요. 아. 육로로. 그러니까 인도양 네, 그쪽으로 바로 들어오는군요. 짜오프라는 네 그렇습니다. 네. 짜오프라는 항구를 90억 달러, 10조 원 주어서 자기들이 개발해놨습니다. 중국이 거기서 네 가스 캐고 석유 캐서 가스관은 700km, 석유관은 1,100km짜리를 이미 지어가지고 랜드드부터 아예 파이프라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다이렉트로 그냥 중국에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돼 있고 심지어 그 파이프라인을 만든 회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닙니다. 그 운반하면서 우리가 또 수수료받습니다. 우리 아, 기업. 네. 아. 그럼 중국은 어느 쪽이든 미얀마가 혼란에 빠지는 것보다는 어느 쪽이 이기든 빨리 안정화되는 게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방향이겠군요. 그렇습니까? 아, 좋은 지적입니다. 27일 날 대규모 열병식을 할 때 러시아에서 차관을 보냈는데 중국은 고위 인사를 보내지 않은 거 보면 중국의 스탠스가 약간 중립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얀마 군부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만약에 시민들이 이기면 뭐 극단적으로 좀 비유하자면 친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에 네네. 시민정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반중 정서가 커질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 파이프라인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우 기자 설명처럼 약간 중립적으로 돌아선 느낌이 듭니다. 지난 한 열흘 동안. 어떻게 미얀마 상황이 앞으로 진행될지를 혹시 뭐 예측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혹시? 잘 안 들립니다. 아 혹시 앞으로 미얀마 상황이 어떻게 더 진행이 될 건지가 지금 뭐 예측되는 시나리오들이 있나요?
시민들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사회는 R2P라 그래서 UN에 그런 어떤 그 나라가 어떤 테러나 특정한 집단으로부터의 그 안보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유엔이 개입한다는 조항이 R2P인데 계속 정말 죽어가면서 이걸 들고 있던데. 네네네.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국적군을 예를 들어 우리 정부에 미국이 다국적군 보내니까 한국도 한 천여 명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미얀마는 우선 소말리아 군이 아닙니다. 50만 대군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쉬울까요? 제2의 베트남 전쟁. 네. 혹시 종교 네. 지도자들이라든지 뭐 종교인들이 보통 이럴 때 또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미얀마의 불교 지도자들 뭐 이런 분들은 따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미얀마는 태국과 함께 이제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데 그런 목소리는 2007년에도 민주화 항쟁이 있었는데 그때 샤프란 항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스님들이 네. 입는 그 젓갈색 그 샤프란색 그 청록색 네. 샤프란 색깔이라고 하는데 도포를 그때 스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앞장서서. 지금은 스님들이 그렇게 앞장서지 않고 지금은 20대 젊은이들이 일으키는 혁명이고요. 시민혁명이고요. 네. 오히려 종교 이야기 나왔으니 종교적으로 불교 국가는 이 생명을 제가 여기 태국 와서 방콕 특강을 있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바퀴벌레도 잘 안 죽입니다. 네, 지나가는 네. 고양이, 강아지, 개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살한 시민을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영상을 전 매우 참혹한 영상을 지금 두 살째 보고 있는데 처리하는 군인들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아, 이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종교를 뛰어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신을 아니 전쟁하다가도 우리가 적군을 죽여도 시신은 우리가 함께 묻어주잖아요. 네네. 웬만하면 굉장히 잔혹합니다. 지금. 네. 아, 뭐 저희가 지금 그 네. 클라리사 워드라는 CNN 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출신 그 로비스트가 초청해서 군당이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클라리사 아시아 지국장쯤 되는 굉장히 그 치프 코레스폰던트인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군첩들이 유치제 현장을 막 따라다니는데 그 특파원이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알뚝기 유엔이 대입해달라고 이걸 들고 그냥 하루 종일 서 있더군요. 그 클라리스가 이걸 좀 봐달라고. 네, 네. 그런데 네. 군정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취재가 될지 모르겠어요. 김 기자님, 기자님께서 예상하듯이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만 군부의 무력이 막강하고 시민들을 지원하는 어떤 다른 그 군사력이 없다면 결국은 군부가 이 상황을 진압하게 되고 시민군은 혹은 시민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해서 미얀마의 군부가 집권하게 되면 어떤 것이 가장 걱정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예. 있는데 예. 지금 소수민족과 연대해서 CRPH라는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내전으로 가면 정말 질이 멸렬한 그런데 아무래도 누가 더 죽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들 보세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아세안 국가들 태국이나 주변의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필리핀 다 독재 국가입니다. 캄보디아 36년째 하고 있고요. 라오스 군정이고요. 태국도 여기 6년째입니다. 군부가 집권하고 있고요. 그런 나라의 반면교사가 되는 겁니다. 아, 이 국민들이 못 이기는구나. 독재가 승리하는구나. 탱크가 아직도 이기는구나.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우리는 40년 전에 뚫고 나온 문제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홍콩은 혁명을 실패했고 네, 또 우리 저 김원장 기자가 또 7시에 예. 중요한 또 다른 일이 또 있으셔서 오늘 이제 인터뷰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추가로 또 네, 일이 있으면 또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언제든 저 기회를 주시면 네.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가장 중요한 건 하여튼 우리 김원장 기자님도 안전 꼭 잘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미얀마와 이 태국의 국경 쪽에 계신 이 KBS 김원장 기자와 함께 이 미얀마 현지 상황들 네. 들어봤는데 저희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우리에게 미칠 어떤 뭐 경제적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할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미얀마 상황에서 좀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데 그게 어떻게 올 수 있을지가 너무 좀 막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명피해가 참 고민스럽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민주화의 상황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자면 지금부터 더 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더 많은 희생이 없이 어떻게 민주화가 오겠어요? 그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화냐 아니면 시민들의 희생을 줄이는 쪽이냐를 우리 마음속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참 쉽지 않은 선택 내지는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오늘 우리 미얀마 현지 연결해 주신 우리 김원장 기자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 정도로 예. 네, 저녁 라이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또 지금까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전히 우리 채널 지켜주고 계신데요. 예. 시청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녁 라이브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